따뜻한 마음으로 쏟아졌던 이 연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했던 그 과거의 시간을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연장, 앞으로도 반짝반짝하게 지켜주세요. 연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다 무서운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의외의 물건들도 많네요. 그리고 첫날 밤에 이렇게 샥 초가일을 사용해서 불을 끄면 한결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꿈이요. 연장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 꿈을 꼭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뱃속에서 똑같은 얼굴로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 그런데 이런 쌍둥이는 처음이라는 제보에 찾아간 어느 가정집.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여기 무슨 특별한 쌍둥이가 있다 그랬어요. 네, 이쪽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러 왔다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조금 왔다. 주인공은 50일 전 태어났다는 쌍둥이 형제. 둘이 똑같이 생긴 모습이 여느 쌍둥이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똑같아요, 진짜. 특별한 건 우리 와이프가 특별하죠. 우리 애들 낳기 전에 한 달 전에 쌍둥이를 또 낳았어요. 예? 무슨 얘기? 제가 애기 얘네들 낳기 전에 저번 달에 딱 두 명 더 낳았었거든요. 아니, 한 달 전에 또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아무리 생명의 탄생이 신비롭다고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느닷없이 호구 조사를 하게 됐다. 첫째, 제가? 관계 5월 11일. 둘째 태웅이 5월 12일. 오, 하루 차이네요. 6월 7일. 어? 6월 7일이요? 예. 그리고 막내 태걸이 6월 7일. 어머나, 정말 한 달 차이가 맞다. 네 쌍둥이를 임신했던 것인데 보통 잇따라 태어나는 쌍둥이와는 달리 한 달 간격을 두고 태어난 것. 어, 네, 넷이네. 그러면 얘네가 몇째인 거예요? 여기 형님같이 생긴 애가 셋째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태호고요. 형님은 잘 모르겠는데 감톨같이 생긴 애기가 태걸이. 제가 막내 태걸이랍니다. 첫째하고 둘째는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보러 갈 거거든요. 첫째, 둘째. 외출 준비를 하는 아빠. 할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 두 형제가 이곳에 있다. 들어간 곳은 신생아 중환자실. 이 아기가 둘째 태웅이다. 지난 5월 12일 1kg의 무게로 태어나 그동안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다가 얼마 전 건강해져 밖으로 나왔다는데. 건강해졌다. 아빠를 좀 교육하는 빛으로 봐야지. 이렇게 무섭게 봐. 자주 안 와서 그래? 아이고. 둘째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긴 곳. 네, 첫째예요. 예? 첫째요? 네. 네 쌍둥이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 태영이. 한눈에 봐도 몸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가장 먼저 약한 몸으로 태어나 얼마 전 폐 수술까지 받았다는데. 많이 아프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공호흡기로 입에 달고 있었거든요. 견디는 거는 대견하고 그래요. 어떤 이유로 내 쌍둥이가 서로 다른 날 태어나게 된 것일까? 내 쌍둥이 임신 자체가 굉장히 드문 거고요. 또 이렇게 차이를 나서 분만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첫째, 둘째 아기가 진통이 생겨서 분만이 된 후에 나머지 셋째, 넷째가 진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2개월이나 빨리